가자. 뭐가 있어? 개가 있어? 개를 찾고 있어. 아, 개 있어? 네. 여기 뭐 움직이는데 이게 뭐지? 새우도 우리 새우도 찾았어요. 요거 뭐 움직이던데? 응, 소라예요, 소라. 아, 그래? 어, 소라 움직이네. 아, 여기 있다. 잠깐만요. 어. 뭐 많이 잡았어? 새우도 있어? 보자, 보자 한번. 오, 이게 뭐야? 소라랑. 아, 소라? 아, 그래? 사진 찍는 거예요? 동영상이에요, 동영상. 동영상을 찍어요? 동영상, 아저씨가 동영상 찍는 거 좋아해. 아. 얘를 갖다 이렇게 살짝 익혀가지고 여기다 익힌 다음에 숯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서 먹으면 내 동생 말로 램스카이. 자 이렇게 자 램스카이. 이번에 저희가 또 협찬을 받았는데요. 양고기입니다. 맛있는 양고기. 일전에도 한번 램스카이에서 저희 쪽에 이제 여행 갈 때 캠핑 갈 때 한번 제공해 준 적이 있는데요. 요번에 또 램스카이에서 또 양고기를 제공해 줬고요. 저희도 몇 번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있습니다. 이 램스카이는요, 여기 미령님의 동생분이 근무하는 회사예요. 네. 근무하는 회사고, 요번에 양고기하고 부위별로 또 다양하게 또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거는 뭐예요? 이것도 양고기예요? 이거는. 네, 그것도 양고기인데. 먹을 때마다 감탄을. 자, 요거는, 요거는. 갈비. 양갈비. 자, 양갈비고. 이거는 그다음에 등심. 등심. 자, 요거는 등심이고요. 지금 좀 조금 해가 저가 어둑어둑해서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 불빛 때문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요거 등심. 그리고 이거 양안심. 와, 이거 완전 먹으면 이렇게 먹는. 자, 요거 안심입니다. 어, 요거는 좀 독특하다. 와. 이렇게 먹어야 이렇게 먹는 거래. 와, 잘라 가지고. 오케이. 근데 저거는 뭐야? 이거는 이건 뭐지? 어, 그게 프렌치 얘기했으니까 그게 소 육등심인가? 아, 뭐 어쨌든 예. 모르겠어요. 예. 아무튼 엄청, 엄청 다양하게 지금 또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양고기로 또 배터지게 먹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요거는 특이하다 진짜. 야. 자, 여기 또 등심하고 양갈비까지. 이전에 저희가 이제 외부 그릴 하고 같이 또 협찬을 램스카이에서 받아가지고 그때 같이 구워 먹었거든요. 그때 그 영상을 보시고 이 램스카이에서 또 주문해가지고 드셨던 구독자분들이 많으셨어요. 근데 이제 그분들의 얘기가 만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네, 믿고 추천하는 램스카이. 네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진짜 믿고 추천합니다. 오, 잘 탄다. 야, 장난이 아닌데, 야. 이거를. 그니까, 이거 오늘 다 못 먹을 것 같아요. 그거를, 이거 뭐지? 양 안심. 안심. 아까 사진 보여준 거. 맛있겠던데? 요거는, 뭐랄까, 고기 좀 특이해. 안심. 딱 눈으로 볼 때도. 야, 오늘 진짜 제대로 부위별로 양고기 먹어보겠네. 이것만 할까? 요거는 내일 먹을까? 저기 또 하나 있잖아. 그래. 이거는 아껴먹자. 아껴먹자. 진짜. 되나? 이거 다 먹는 거는 무리일 것 같아요. 요거는 내일 먹자. 요거 두 개는. 맛있겠다. 이거 다 익히지 말라 그랬거든요. 아, 소고기처럼. 네. 그 뭐 소금간 같은 건 안 해도 되나? 시즈닝식을 한다. 괜찮아요? 손질 먹어봐.
괜찮아. 냄새 전혀 안 나고. 그래? 응. 자, 저도 한번 가볍게 한번 시식하고 보겠습니다. 아, 그래요? 응. 여기 앉잖아. 아니에요, 박태아. 근데 우리 저번에 양고기 먹을 때 그때는 양갈비였죠, 그죠? 프렌치, 어, 양갈비랑 뭐 프렌치 맥인가 뭔가. 근데 이거는 처음인데, 처음에는 너무 무식하게 커 보여가지고 좀 그랬는데. 처음에는 야, 그냥 고기 안 같았어. 약간 뭐라고 해야 되겠노? 무슨, 뭐지? 그리고 희한하게 기름이 안 나오네. 이건 기름 없는 그런 부위인 것 같아. 이거 완전 고급 레스토랑에나 나올 법한 그런 고기 아니야? 그런가? 랩스카이 양갈비 진짜 맛있어요. 아, 맞아요. 맛있어요. 진짜.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 먹어봤는데 정말 후회 없는 네, 도맛. 이게 뭐 아무리 협찬이라도 추천할 만하니까 어,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진짜 추천할 만해. 많이 먹어봤어요. 이렇게 해야 되나? 두껍게 썰던데. 오. 잘 잘려요? 네, 잘 잘리는데? 잘리는데? 오, 이상한데? 안 익었는데? 아니, 원래 이렇게 먹는 거래요. 원래 아웃백에서도, 어때? 좀, 그래요? 우리 좀 더 익혀야 되려나? 응? 우리 좀 더 익혀야 돼요? 맛있어, 고소해. 맛있어? 아까봐, 진짜. 아, 요거 더 얹으려고 했지. 요거. 일단 저거 꺼지겠다지. 그랬으면 좋겠지. 근데 이렇게 은박에다 구우면 저기다 구우는 거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. 아, 그래요? 숯불이 아니지. 불향이 안 피지. 나이나, 나은아, 우리 이거 아니다. 밥 먹고 가자, 밥 먹고 가자. 밥 먹자. 고기 맛있어? 이거 무슨 고기야? 양고기. 양고기. 어때? 맛있대. 맛있지? 남면이 오겐지는 안 돼? 어, 그렇게 하던지. 저희가 제일 원하는 자리. 이거는 뭐야? 식후렘인데요. 어. 탄산술 아니에요. 탄산술. 근데 태초가 없어요. 맛 없을걸? 아빠는? 없죠. 맛 없을걸? 아빠는? 없죠. 맛 없을걸? 아빠는? 없죠. 근데 진하네. 언니 이거 맛있어. 그거는 저거예요. 뭐? 탄산수. 식초. 탄산수. 식초. 이만큼 먹었어, 나. 이렇게 먹었어. 아. 그러니까, 엄청 진하더라고. 목이 탁 하더라고. 언니 저기 앉아. 내가 여기, 공주 여기 앉아? 응. 아, 의자가 없어, 여기? 아니, 나은이가 저기 앉고 싶어, 그래. 하나 있나요? 여기 하나 줄게. 여기다. 여기다 찍어 먹으면 돼. 나이도. 자, 먹읍시다. 오시죠. 언니, 숟가락 안 가지고 왔다 그랬죠? 응. 숟가락 우리 남는 거 하나 있는데. 나윤이 주면 돼, 나윤이. 나윤이? 나 있지? 아... 어, 여기 딸이세요. 야, 어떤 거? 와인. 나 이거 보고 추박 튀긴다. 감사해. 와사비 보상을 얻어. 맛있겠다. 먹자. 아, 한번 먹어 볼까? 이게 그나마 맛있네. 뜯어 먹기 먹방은 못한다만. 다음번에. 내일 하면 되지. 쌈장 좋아. 안 매운 게 좋아.
어, 우리 와인 한 잔씩. 네. 이거는? 좀 뭔데? 매운 멸치. 그래도 얼핏 그거도 와인 같아요. 맛이 없어? 없는데. 그 나중에 먹어. 한 잔 대드릴게요. 네. 어차피 단맛이 없어. 왜 단맛이 없어? 너 그거, 아까 그거 먹고 싶대요. 뭐? 누룽지 사과 사과. 근데 아침에 먹어. 고기 좀 식었지? 좀 따뜻하게 먹어 맛있는데. 이거죠 이거. 이거 먹어. 아니, 이 고기 자체가 약간 요런 스타일이. 짠. 나윤이도 건배. 다시 건배. 건배. 밖에서 먹으니까 막 더 맛있는 거 아니야? 나 방금 이거. 맛있다고요? 응. 이 부분이 맛있어요? 나은이 입맛에 맞는 거는 먹어. 너무 맛있다. 설명 먹어. 오이부이? 오이부이? 이거? 이거? 크림치즈 생긴 거 이거. 이거? 응. 이거 먹어. 맛있어? 이건 좀 덜 많이 차가. 이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바삭이켜 먹는 게 아니야. 먹을 거야. 맛있어? 응. 응. 내 입맛 나연 있어? 나는 일로 와봐. 응. 이거 라면 파이. 깨져. 별 친한 척 같다니까? 아, 이 말이지. 그렇지. 여기다 놓고 묶어버리자. 아니, 이거 아이스박스에다. 이거 맥주 맛있죠? 아, 네네. 저번에 먹었던 거, 그치? 자, 저희들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라이브 끝내고요. 이제 좀 정리 좀 하고, 시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아까 보니까 고양이들이 좀 돌아다녀가지고, 좀 카프 아래 좀 말끔히 정리를 안 하면 좀 헤집어 놓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씻고 편안한 또 저녁 시간을 누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그리고 이제 라이브를 현장에서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또 오늘 또 게스트로 또 미령님 또 함께 해주셨는데 좀 뭔가 특별했던 그런 또 라이브였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감사합니다. 예. 야, 너네들은 뭐 하냐? 안 피곤해. 피곤하진 않아? 네. 야, 대단하다. 그냥 자매 같아, 자매. 둘이. 그러게. 자, 아까 한 시간 전부터 지금 이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. 빗방울이 꽤 이제 굵어지는 것 같거든요. 내일 정도 되면 비가 좀 많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비고요. 아마도 내일 또 우중 캠핑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. 내심 좀 이렇게 우중 캠핑이 오면 좀 반가운 마음도 있거든요. 내일 또 우중 캠핑 즐기는 모습 많이 담아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지금 나은이랑 선주, 그 다음에 미령님, 나윤이는요, 시소로 지금 갔는데 저도 좀 뒷정리하고 시소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